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독생자가 오셔서 엄청 고통을 받으면서 출생부터 부활까지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참제사, 유월절 제사, 번혈의 피를 주시려고 물과 피로 임하시고 가정수욕을 받으며 고생을 하면서 가까신 우리 예수님,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마지막 부탁,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지만 꿀같이 먹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나기 위해서 저희들을 특별히 마실 종으로 택하여 고난 가운데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바람이 불어와도 시원성만 보고 달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건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려주시고 잘라주시고 예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심해 장막의 역사를 위해서 똑똑한 끝을 조금 남겨놓고 보통 아시아가 다 붉은 물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히 택하여 5000년 유한 역사 가운데서 900번이나 전쟁이 났지만은 이 나라를 지키시되 무궁화 꽃같이 온 세계의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 동방역사 세일창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로 포행을 다할 수 없습니다. 중심 보시는 아버지여, 이 아침도 3일째에 저희들이 와사오니 3일의 정신으로 꽉 차서 앞으로 흑암이 온 세계를 덮치고 유다까지 항칭 올릴 때 일어나서 빛을 받을 수 있는 동방독수리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자면 되겠나이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사오니 맡아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17장은 인간 종말이 비극인데요. 이 동방역사 아수르 소련이 내려올 때에 중공, 북한, 몽골, 한국과 종장 그리고 이것이 8장, 4절, 10장, 5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 어디요? 다메섹. 옛날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 나라의 수도고요. 오늘은 중국의 중공의 북경이 다메섹이에요. 통해서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되면 설교 못해요. 이거 알아야 돼, 사실이. 앞에서 서론으로 말씀한 것을 본론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지판에다 해석이 있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예요. 경고가 뭐예요? 논란이 있다. 왜? 전쟁 난다, 이게 전쟁. 이거 언제 나느냐? 75년도 났다 이게요. 75년도 났는데 징조도 줬다 이게요. 성탄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 이게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왜 안 믿나 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구자 택한 자만 믿음 주지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준다면 뭐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줄 사람 주지 줘서 안 돼 사람 안 준단 말이죠. 자 보라, 다메섹이 자 하나님 다메섹을 지금 집중 공유합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 14억이 넘는 이 큰 나라가 중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그 미친놈이라 그래야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응? 생각해 봐요. 자,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 이루지 못해. 근데 장차가 몇 년이나? 2700년이요.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사야 입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언제? 1974년 구이사에서 75년 5.15에 이 재단이 나타남으로 우리 원수는 두 부지깽이는 어떤 인자고 한데 어떤 놈이? 부지깽이 두 개. 그럼 또 뒤로 체크해서 7장을 찾아요. 7장. 자, 7장에 가서 부지깽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7장 3절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윈모 수도급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그신 아람이 다메섹의 나라요. 알았어요? 다메섹은 수도고 아람은 나라고 다메섹 아람의 아람왕 그신과 느말랴의 아들 아들이 이건 느말랴는 사마리아인데요.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 턱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중공과 북한 겁내지 말라. 부지깽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깽, 부지깽인 것이 부지깽의 주제에 뭐 떠들어? 부지깽인데 우리는 부지깽이 아니고 유다예요. 유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을 쳐서 영광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여호와 불렀다. 그래서 우리 세일 성가가 요즘 뭐 여호와의 성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럼 다음에 생각하죠. 8장 4절 봐요. 자, 8장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이제 이사의 둘째 아들 순인데요. 74년도 출생했어요. 8달 만에 키워 세웠어요. 그 예표종이 참 귀한 것은요, 순을 낳기 위해서
일평생 58세까지 고생했다고요. 우리 이내장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건 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철도 모르고 왔더니, 어느 아침에 알았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8시 반에. 그 우리 세수원에 다니면서 잘 알아. 이내장 목사님 알고 다 아는데. 뭐, 별수로 다 해요. 뭐, 동방역사인데, 무슨,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뭐, 자꾸 쓰던 살았고요. 그렇게, 같은 수도를 다녔지만요. 그런 사람 못 깨달은 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보고, 수도 따위 사는 걸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언제 전쟁합니까? 왜 그랬어요? 전쟁을 보시려고요? 뭐, 전쟁 나도 못 옵니다. 왜? 벌써 떨어졌어요. 예표에서. 그래서, 자, 이 8장은 역사거든요. 인만의 역사. 그러면, 예언을 했으니 예언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루는 것이 언제냐? 아이가 태어났다 얘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어디서 태어납니다? 성경적으로. 그 찌든언니게 영적으로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대, 성전, 성전 건축에 그 다리오왕 2년 구의사님께 종말로 고쳐보면 유신 2년 구의사. 유신. 그래서 유신 정권이 안 나오면 우리가 일 못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경 성취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왕권들, 선한 왕권, 악한 왕권 둘러나가거든요. 그렇게 우리 한국도 다 알곡이 아니고 절반은 죽적이에요. 그 좌파는 죽적인데 날아가고 이제 우파만 남아있다 앞으로 나라 심판해요. 2분의 1이 날아간다고요. 서가라 14장 보면요. 그러면 이는 이 아이가 중심이요. 아이가 순인데 중심이라고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그렇게 돌도 안 됐거든. 8달. 60, 74년도 구의사 학대수로 출발해서 서가라 1장에 70년 만기가 되고 여기 이사 7장 9절에 65년이 되고 65년은 치고 들어올 때부터고 서가라 1장 12절은 노할 때부터입니다. 거기 5년 차이 있어요. 그런데 연대는 같아요. 75년도 끝나요. 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 맞죠? 그럼 여기 8장 4절에 다메섹의 재물이 17장의 다메섹이에요. 알아요? 해석하는 거 지금 여기 이제 서론을 말해놓고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소련이 온다는 거 소련이. 그렇게 오는데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북한 사마리아 노랑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랬죠? 예? 그 17장과 8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서론을 만들고 결론에 가서 어떻게 이걸 하나님 이루시니 하면요. 그러면 한 장 연결해서요. 10장. 자, 10장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 날에서는 막대기란 말이요. 그 부직개기도 쓰고 막대기도 쓴다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응? 그러면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핵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 몽둥이 병기. 병기는 전쟁무기요. 병기.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마지막 때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에 중공과 북한을 잡아간다고 말해요. 그게 언제 언제냐? 치고 돌 때부터 65년. 그게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때가 1910년도인데, 거기서 65를 지나가면은 75년도란 말이요. 계산되세요? 1910 더하기 65. 이거로 75. 맞았어요? 그렇게 모든 선지서,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연대는 75년이 종점이에요. 오늘 카메라가 또 말, 이 카메라 본 사람 20명 되는데, 안 하시면 신경질내겠네. 왜 카메라가 얼게 고장이 나느냐고. 어? 재미있는 말씀 하는데. 잘 들려요? 인터넷! 잘 가요, 지금? 대답을 안 하네. 그렇게,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왔지만은, 그것도 기특해.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좀 듣는 것이요. 근데 이게 또, 뭐, 기계는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도 고장 나는데, 기계 고장 안 나겠어요. 아수르가 그랬는데 오늘 소련이 이걸 알까요? 푸틴이 알까요? 모르죠. 아는 건 자살합니다. 시큰이라고 지옥 갔는데 왜 합니까? 그 가르쳐다도 예수를 팔아먹고 지옥 갈 줄 몰랐어요. 왜? 예수는 능력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 팔아먹었다고 예수님을 팔에 가겠냐? 응?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용당한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으로 잡아당겨야지 택해서 사람은 그 근처 가지도 못해요. 우리 재단이 세계 중앙재단인데,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근데 그것들은요, 별로 아니야. 별로 아닌 사람이 왔어. 지시한 사람이. 예? 여러분 세상에 이력서 내놓으면 어디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어느새 다 나이가 넘어갔지, 다 70단 넘었지. 이래서 쓸 수도 없다, 이제. 근데 하나님은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너희 지령이지? 지령입니다. 조금 참아, 다 작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고쳤어. 여 뭐, 70억 인구 중에서요, 제대로 사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썩었고, 선악과 먹어서, 다 공급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특별 조치법으로, 송장 같은 걸 고쳐서, 데려간다고, 에스겔 37장, 이 말을 껴더라. 말씀만 받아먹고, 생기줄 테니까 올라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 몽둥이를 얻는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내가 그를 보내고 한 나라를 치게, 한 나라가 한국이요. 그 한국 올라보니까, 한국에 올라보니까, 중간에 막힌 나라가 있어. 몽골이 있지. 중공이 있지. 북한이 있지. 그래야 한국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짝이 또 있어요.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나오면은 열 뿔이 있어. 근데 작은 뿔이 나서 열 뿔 중에 세 뿔을 뽑아버려. 그 세 뿔이 몽골, 중공, 북한이요. 뭐 성경 뒤틈없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부속품을 갖다 끼울 자리에다 해야 되죠. 그 기술자가 이제 나와서 제자리에 끼우면은 기계가 왜 돌아가니? 동방역사 돌아가는 거예요.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역사 났습니다. 내 목소리가 20대 목소리요. 내가 들어봐도 예? 이거 3일째 이상하네. 너무 목소리가 예뻐. 목소리 살 사람 없어요? 이거, 제가, 이 사역을 내가 2년을 계속 읽어요. 아침마다요. ABC로. 1장부터 끝장 또 한 시간 반 하면요. 한 번 다 듣고 또 중간중간요. 그 이틀을 또 듣고. 이거 2년을 들었어요. 그러다요. 만날 새로워. 내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잘못됐는지, 무슨 이 성경을 2년 동안 매일 들어도요. 새로워요. 그 느껴집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만나 새밥이지? 아니 밥 먹기 싫어 못 살겠어 죽어라고. 밥 먹으면 죽어요 육체는요. 근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 먹을 때는 뭘 먹고 싶어. 어? 또 맛있어 씹어보면은. 예? 그래야 되지. 만약에 한가지라고 밥 먹었으면 못 삽니다. 응? 그래서 밥 먹으면 육신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시급하게 아니고 만나 새밥이야. 새 생명. 예수는 새 생명.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 왜 오셨느냐? 에덴 동산 찾아주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네 피가 필요하지. 너 피는 생명이니까. 너는 죽은 피잖아. 죽은 피. 썩은 피잖아. 그럼 안 썩는 생명의 피를 내가 주려고 피와 말씀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몸에는 마리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몸만 빌린 것 뿐이지. 예를 들면 여러분 월세 전세 살죠? 그 집 누구 집이요? 주인 집이지. 그럼 세 살다 가면 가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월세 냈어. 전세 냈어. 네? 세를 내서 쓰고 갔다 이거예요. 예? 이해됐어요? 그게 주인집하고 세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질 관계가. 그렇죠? 집은 주인집이야. 그 세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도 안 주고 살았다고 했어요. 공짜로. 33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는 이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임신해서 출생해서 십자가 죽을 때까지 고난받은 것은 정말 위대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주를 영접시키는 이 엘리야 제단도 보통이 아닙니다. 뭐 세상 사람은 욕하고 별짓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중앙지단이다. 네가 애굽땅 중앙지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 소련이 이제 이사야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소련이 됐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소련으로. 그 누구를 치느냐? 한 나라는 유다란 말이죠.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왜 하나님은 유다를 노했느냐? 마귀 공격받아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뭐 100% 넘어졌어요. 솔로몬, 그래 솔로몬이가 견본이 견본. 솔로몬같이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했고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여디디아라고. 그런데 마귀가 이거 시샘이 나가지고 골다 상해가 해요. 그렇게 솔로몬은 선악으로 태어났 때문에 본질이 있어서 마귀의 역사를 못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천번 장각하고 우상 세워주고 하나님 집에다가 우상 세우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기에 왕청 뒤집어엎어서 70년 동안 바벨로 보냈잖아요. 그 인간은 그거밖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큰 사랑이 뭐냐?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이게 이 신으로 되지 사람이 깨닫지도 못해요. 여기 성가 부르고 해도요. 그 본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 바벨이 지나가면 스룹바벨 시대란 건데
그 당시 돌아온 사람 4만 9천 명 못 갔어요. 4만 9천 명. 돌아올 때, 부약 때. 이제 인간총만 14살 돌아오지만은 수르바벨 역사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스가 사장을, 학계서를, 하나님 인권인데. 그래도 노한 백성은 한국 유단대요. 그래, 매를 때려요. 아수를 보내가지고. 이게 11 한란이에요. 계시록 2장. 8절 9절에 서문학교 11 한란인데.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이게 절반 날라가요. 초막절인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나님 뜻은 그래 유다를 선주가 만들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다 시험하고 새 시대에 이루려고 근데 소련은 아수르 푸틴이는 그걸 전혀 몰라 했어요. 보세요. 7절 그의 뜻은 아수르 마지막 대통령이 푸틴이요. 응? 앞으로 푸틴으로 끝나요. 앞으로 푸틴은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푸틴이가 정권 잡은 거지 24년 잡아야 돼요. 소련 법을 그걸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는 한국을 짓밟아. 한국이 교만하고 월권하고 마귀가 들어가서 진을 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소련을 보내 바로 밟아. 그런데 소련은 그것도 모르고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대통령 지가 하나님 줄 알고 큰 소리 쳐. 그래 푸틴이가 큰 소리 쳤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두루한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가 최고란 거죠. 그런데 신은 겁난다. 신은 겁난다. 하나님은 겁난다. 하나님은 내가 못 이긴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좀 보라고요. 예? 내가 복사해 줬잖아요. 다요. 기억나요 이제? 이게 성경 이론 과정입니다. 푸틴이는 KGB 배가 굵은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유도가 17대가 6대인데 여기 용인대학에서 유도 박사 받아갔어요. 예, 운전도 잘하고 비행기도 잘 타고 총도 잘 쏘고 사냥도 잘 호랑이도 잡고요 사람도 잡고요 이게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게 용띠입니다. 지금 나이가 62살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동갑내기입니다. 그 용이 나왔다고요. 예? 용띠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10장 5절의 아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그 7절 그의 뜻은 푸틴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게 이제 소련이 이 7개 머리인데 8개 왕이거든요. 수정 통치를 가면 온 세계를 전부 통치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시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있어요. 자, 한 장 체크해서요. 하나님 뜻은 12절이거든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하나님 일이 문제지 마귀가 몽둥이 막대기지 부지깽이지 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 창조자인데 예, 나의 일을 시온산과 시온산이 영적으로 한국이 동방역사 동방땅 그 산이에요. 이사 사실은 그냥 아름다운 소식인데 산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 아수르를 몽둥이 쓰고는 꺾어 버린다. 뭐가 완성되면 선지국가가 되면 버린다 그 말이야. 응? 알았어요? 여러분 인절 몇 덩 맺혀 봤어요? 맛있어? 잡사를 쪄가지고 그 너무 질게 치면 안 돼요. 아주 고도밥으로 쳐가지고 그러면 참나무 묵묵실 만들어가지고요 양쪽 쳐요. 여자는 못 쳐 힘없어 남자가 쳐 명절 때 하잖아요. 떡을 쳐 치고는 다 떡이 되면요 망치는 고가로 쭉 갖다 버려놔도 또 내년에 또 해주거든. 그 마치 공산당은 떡매로 같아. 우리는 한국은 떡이야, 찰떡이야. 이걸 쳐서 맛있게 만들고, 이제 세계 나눠주려고, 이제 떡매를 치는 것이 11 한란이요. 알아들었어요? 일대 설교 장사 없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장 목사가 감동돼가지고, 부당하는 차비 내겠대. 아이고, 자꾸에서 돈 있어? 응? 돈 좀 빨리 모아. 15달에 가려면 아마 한 100마리 사 모아야 돼요. 자, 싸움은 붙었고, 우리 군대를 벌려왔으니,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린 가서, 저, 동방에서 부르고, 차 타고 다니면, 부산 다니면서요. 그냥 막, 이 광고장 뿌리고요, 응? 그, 짧은 시간에 갔다 오는데, 언제 그 넓은 부산을 다니겠어요? 큰 도로만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고 올라가, 아침부터 지내봐야지, 응? 그, 하나님이 한국을 유다로 택했는데요, 시험산인데,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뭘, 말씀을. 선주가 만들면은, 이제 몽둥이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부지기도 필요 없다. 그다 몽둥이 내려올 때에 부지개기를 잡아먹은 것이 두 뿔이 빠진 것이 8장 4절에 이 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온의 아이가 아수르가 와서 담배식 잡아간다는 것이 17장이거든요. 그런데 13절 보면요. 자 그의 말에 푸틴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다. 푸틴의 말이요. 푸틴의 한 말을 하나님이 2700년 전에 해뒀단 말이에요. 고맙죠? 그 푸틴은 모르죠?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거. 푸틴아, 너는 식당 아수르인데 너는 한국에 와서 떡매를 치고 떡 다 되면 너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떡이 문제지 떡맥 문제가 아니요. 예? 그 강대국에 있지만은 강대국에 들어서느냐 대한민국 유다를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말씀을 이루어서 세계에 나눠주려고 5개월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길들이려고 나라를 선지국가만 지금 선지국가 아니에요. 좌파의 좌파. 좌파 꽉 찼는데 좌파 다 뽑아내고 이제 숨은 종들 이렇게 해서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94년 전에 김연의 3.1운동이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응?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제목 내밉니까? 겁도 없이. 예? 그게 신앙심이지. 나라를 사랑했다. 애국지사지. 예? 자, 14년. 그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다. 이거는 계속 13장에 수정통치까지 가야 되죠. 푸틴이는요. 아마겟돈의 주님 만나. 아마겟돈 주님이 도착하셔서 와서 푸틴아 너 떡매질 막대기 잘했지? 잘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그지 구석 다섯 세계 주옥 알았고 그래서 짐승을 쓰고는 계속 19장 20장 용도 짐승도 다 불못에 가서 셋에 고통받아야 돼요. 시큰 일하고 지옥 간단 말이요. 우리는 시큰 고생하고 세신에 간단 말이요. 고생은 같은 고생인데요. 누구를 위해 고생하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나,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주인이 누구냐, 그 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면 최고예요. 근데 마귀를 위해서 쓰임은요, 참 불쌍하다고. 아가니 같은 사람들, 가인 같은 사람들, 사우랑, 또 가른 요당, 응? 이런 사람은 다 마귀가 쓴 사람들이요. 시큰 쓰임 받고 지옥 간단 말이요. 응? 이렇게 온 세계를 하나님이 줘서 북방 아수르에게 3년 반 동안요. 그래서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이제 비유 하나님도 비유합니다. 그럼 아수르는 뭐냐 도끼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도끼가 제대로 걸어가죠? 네? 도끼가 제대로 막 걸어가죠? 톱이나 도끼나 자구나 뭐든 망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연장. 그러니까 소련은 하나님의 연장인데 도끼야 도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 설교인데 도끼는 푸틴인데 푸틴이가 어찌 찍는 자에게 찍는 자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소리 있는 아수르인데요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하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 그래서 아마게들을 불태워버려 세상 재물 다 가져가는데 푸틴이가 예수님 도착하셔 와서 죽여버려 그러면 셋이 돼요. 그럼 이때에 하나님이 유다의 역사를 17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하느냐. 불이요, 불. 유다 한국은 불이요. 말씀이 불.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 동방의 세일이 빛인데,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이게 아마겟돈에서요. 45일 전쟁인데, 그 살림의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해 감가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한국 10일 한란이고요. 마지막에는 후 3년 반에 가서 아마겟돈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이때 우리 살 길이 이렇게 강고장이 나오는데 22절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아있대요. 그 남을 여는 이사야서를 먹어야 돼요. 이사야 전체를 먹으면은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그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구약을 비춰서 기도원의 역사로 붙여놨어요. 기도원. 미디안 군대 싸우는 기도원 있죠. 이미 9장에서 말씀했는데 여기 10장 25절에 또 말씀했어요.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아수르를 치는데 마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서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 구약의 역사는 모두가 용 잡는 역사, 마귀 잡는 역사, 강대국 잡는 역사인데 기도원 300명이 그 큰 북방의 위대한을 어떻게 이깁니까? 봉합불로 이겼잖아요. 봉합불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소련을 이깁니까? 이사야서를 이기잖아요. 다림질로 말씀으로 중앙재단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본문에 가서 17장에 다메섹의 가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건 부지갱입니다. 중공이요. 다메섹이 중공 북한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소련이 한국 와서 18번째 죽고, 그 다음 올라갔다가 후 3년 지나면은, 그 다음 예수님께 맞아 죽고. 자, 아로엘의 성읍들이, 아로엘이라는 성읍은요, 사해 동쪽에 있는 성읍인데, 네, 버림을 당하리니, 그게, 우리 한국을 중심에서 주변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홍콩 같은,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소련이 오면요, 한국에서 전쟁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멸망받아요. 그리고 후 3년 들어가는 거예요. 5개월 지나면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영광은요. 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이자 3장 보면요. 사사시대 말기에 근데 엘리하고 사무엘은요. 별사사입니다. 별사사. 성경 분류할 때에 특별한 사사란 말이요. 근데 엘리 집에 사탄이가 와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 엘리가 나이가 98세인가 그렇죠. 그런데 엘리 아들이 홈리 비누하스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으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근데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좋은 고기 있잖아요. 양 잡으면 아롱사태, 소 잡으면 제비초리. 이걸 강제로 뺏어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안 지냈는데 이 나쁜 놈들이 하나님 이 고향 놈 같아서 임마 내가 제사가지 네가 제사야? 넌 제사 지내는 종놈이잖아. 종놈이 주인의 고기를 먹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화가 나서 블레셋 야 일어나. 일거리 생겼다. 왜요? 내 제사장들이 부패됐거든. 죽여갔어. 그 전쟁 났어요. 근데 블레셋이 치고 왔어요. 그게 급하니까 막 벗개를 벗게를 벗개를. 벗개도 소용없어. 하나님 떠났어. 벗개 뺏겼어. 블레셋이 일곱 달 동안. 근데 홈디 비누하스가 전쟁을 갔는데 전사했어요. 그래서 전복 왔어요. 제사장 죽었다. 그 아버지가 엘리가 나이가 많은데 그 비보를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 앉았다가 그만 레진타입 와가지고 거꾸로 오버라서 머리가 목이 굴져 죽었어. 그 며느리가 소문 듣고는 깜짝 놀랐어. 그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아니 또 해산이 안 됐는데 아마 여덟 달쯤 되는가 봐. 그 애가 배 안에 듣고는 쫓아나와 버렸어. 그 애가 이가 보시오. 그래서 산모가 저 산파가 그 엘리 며느리 보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 상남에서 아들 낳았어 아들. 야 임마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나라가 망하고 벗겨도 뺏게 된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아들 이름은 이가고 영광에 떠났다. 이름이 영광에 떠났다. 이 나라의 영광을 떠났다. 그게 엘리의 손자 이름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날이 온다는 것은 다메섹이 이렇게 홀딱 망한다 생각밖에 그 말이에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 망한다는 뜻이에요. 다메섹이 망한다. 북한도 망한다. 소련도 망한다. 다 망한다. 근데 유다는 안 망한다. 유다는 청소하고 안 망한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게 이 아수르 세력이 다메섹 중공만 아니고 북한 거쳐서 한국 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한국도 절반 쫓아내나. 그 한국은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5000년 역사에 뭐 전쟁이 900번 나도 완전한 전쟁이 아니고 치다가 나갔다 하는데 이번에 완전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모아서 고쳐서 선지국가로서는 세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나 대청소요. 대청소. 여러분 청소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집에 청소 한 달에 매일 해요? 매일 하지 마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일본 사람이 한국을 36년 지발할 때요. 국가적으로 보는 날은 대청소 날입니다. 뭐 먼지가 있든 없든 무조건 비자들고 나서 동네 쓰레기 들고 집에 쓸고 청소. 그 일본 사람 정치예요. 한 달 한 번씩.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초막절 청소를 끝내게 담원하고, 응? 초막절 청소로 한국의 동방강 끝에서 청소해서 아름다운 선주가 만들어놓고 야외장 와서 불러드려. 야, 초막절 쉬러 와. 청소해 놨어, 이렇게. 그럼 제사 지낼 때 명절 때 청소하죠. 그릇도 따고. 이런 그릇 봤어요? 이게 주발이요, 주발. 밥 까먹어. 근데 깨끗하죠? 안 깨끗해? 내가 봐도 안 깨끗하네. 뭐, 녹이 쓸 거 뭐, 이게 노센데. 이거 제 깨끗 닦아야 돼. 명절 때마다. 또, 불신자들은 제사 때마다. 그 그릇 닦아야 귀신이 온대요. 귀를 들으면 귀신이 밥 안 먹는다. 그래서 닦아가지고 밥을 써줘야 귀신이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초막절 지킬 때, 우리 한국이요. 이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좌파 있으면 되겠어요?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소련이 청소꾼이야. 고맙지요? 딸이야. 푸틴아. 고맙다. 네가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옥 가게 됐으니 너 때문에 우리가 참폭을 누리게 됐다. 몰라서 너 미우했네. 이제 사랑할게. 일본도 그러고 다 그래.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이지. 이방 하나님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시대 유다가 어디냐?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로라. 무장도 선생님이 줘야 되지요. 학생은 뭔지 몰라요. 철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 성신 선생님이 때를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적당하게 견책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려서 주시고 잘라서 주시고 닦아서 주시고 이게 고난 시련이라 고난의 풀모란 말이죠. 자, 이 인간 종말이 한국에서 이제 역사가 빛이 나는데, 소련이 오다 보니까 몽골나라, 중국, 북한을 잡아먹고 와야 돼. 그래서 세불이 빠지면 한국 가서 일 다 마치면요, 7월 15일에 송장 돼버려. 송장, 18고 치면 송장, 이게 36장, 7장, 결론이 나온다고요? 자, 소련이 움직인 것이 1장 19절에 이 사랑의 변론을 즐겨 순종하면 새 땅을 먹지만은 거절하면 칼에 삼켜내고 칼이 칼이요. 알았어요? 1장 19절. 찾아봐요. 1장 19절. 칼에 삼킨다. 이 칼이 소련의 칼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새 시대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라. 이 칼이 소련의 칼입니다. 아수르. 이것이, 그래서 5장 26절에는 기호를 세우고 아수르를 불러와요. 먼 나라를. 기호를 세우고 소련 불러와. 이것이 11 하나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본문에 가세요. 4절에.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게 이제 10일 한날 나서요.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음 같으리라. 이삭 죽기요. 그 5천만 중에서 알곡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 잡혀가도 이 나라를 들었으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면 같겠고,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알곡이 이상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우리나라의 오만 재단인데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계가 나면 같으리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요. 교회는 많지만은 천만 성도 하지만은요, 우리나라에 이 말의 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지구촌에서 13세 나오는데 우리 작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이 선지국가입니다. 이제는 태양이 우상이 된 사람 많아요. 태양, 해를 신으로 믿어. 우리나라도요. 그 햇님 하죠. 햇님, 달님, 별님. 무슨 기념으로 님자 그죠? 해와 달과 별이지. 님자는 창조자님부터요. 하나님, 예수님, 예? 아버님. 그, 이 물체에 대해서 님자 붙이면 안 됩니다. 아, 그 산신령님, 귀신도 하네, 진짜 산신령. 그래서 우리 서울의 사람들이요, 정월 초하루 날에 햇님을 벌렸고, 정동지가 정동진, 강원도까지 그 비싼 기름 태워가면서, 그래, 새벽에 가서 딱 보면요, 아이고, 햇님 금년에 복 주세요. 그렇게 가보고 오는 거예요. 서울도 해가 있었고, 뭐, 강원도 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한 5분 더 먼저 벌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숭배가 이 땅에 꽉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안 하고, 이제는 불교도 문 닫고, 이제 중도 다 잡혀가야 돼. 중은 뭐 간단해. 그래, 끌고 가면 돼. 머리 깎겠다 하고 감옥 오면 재수야. 형무소 재수는 머리 길다 깎아. 다 깎아버려야 돼. 이미 깎아놨어. 그, 잡아가면 돼, 이제는. 응?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한국에는요, 초막에부터는요, 세일생만 불러 방송 틀면 동방의 역사 아침에 6시 막 나가는 거예요. KBS에서요. 네. 국가가 선진국가가 되셨게. 전에는요, 아침 틀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봐. 새마을론을 하잖아요. 앞으로 딱 틀면요, 동방의 역사가, 한번 부르면요, 온 세상에 방송 나가면 저렁저렁해. 그때 가면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한다고요, 예? 재미도 받고, 응? 병도 고쳐지고, 힘도 오고, 독수리 독수리 날라가 지금, 독수리, 동방 독수리. 응?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다. 창조자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 선지국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지금 우리는 바라보죠.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한다.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것의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거라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사표 굴복하라. 24사건까지요. 긍휼자비 풍성한 우리 하나님. 그런 노래가 계속 방송을 통해 나가야 돼요. 선지국가가 5개월까지. 자기를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뭐 천하대장군도 없고요. 불교도 없고 우상도 없고요. 다 우리나라 깨끗한 청소이 돼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우상 철폐입니다. 우상 철폐. 요시아 왕이 우상을 철폐했어요. 예? 왕대지 18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극찬했어요. 요시아야, 참 귀하다. 너 어찌 내 일을 잘하느냐.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요시아의 정권이 없다고요. 우상 철폐.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날까지 마귀한테 속아서 좌파한테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 때문에 내가 때렸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거두고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게 따불이 시켰단 말이에요. 이방이란 것은 마귀거든. 마귀 종교 받아들이고 종교 혼합주의로 부산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때리쳤다 이게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우상 국가는 없어지고 선지 국가로 바꿔지는 거예요. 선지 국가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여서 세계적으로요. 소련이 움직일 때 한국에서 역사가 빛이 나는데 소련은 흑암의 대표입니다. 흑암이 깊어질 때 빛이 필요하지요. 우리나라 흑암이 어떤 빛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이 마신 빛인데 무신론이 들어올 때 유신론이 가 때리는 거예요. 신이 있느냐 없다 하고도 그 맛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10일 하나님에서 우리는 신의 나라다. 선진국가다. 너희는 신이 없지 무신론이지. 오라 이게. 오면 은 때리잡아 10일 전쟁에서. 그럼 우리가 5개월 끝에 올라가. 왜? 신이 없는 나라야 신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복음이 없던 러시아 땅에 우리가 올라가면요. 슉 하면요. 막 자빠지거든. 야 하나님 있잖아 이게. 하나님 전부 맞잖아. 그래서 다 붉은 옷 벗어던지고 흰 옷 입고 와서 제발 우리 세실에 저 종으로 좀 써주세요. 빌면요. 종이 없는 잘 됐네. 그 가서 천년 동안 농사 지어먹고 그래. 무궁수에 간단 말이죠. 하나님 이게 시간 불책에 놨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시시해도요. 하나님을 1등으로 본다고요. 왜? 애굽땅 중앙재단이요. 그 마귀란 놈이 화가 나잖아. 속이 상하잖아. 6,000년 먹었는데 뺏기기 생기시니 그래서 막 치는 거요. 뭐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긁어. 바가지 긁어. 예? 바가지 긁어. 그래서 막 상처가 나고 막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당해본 사람 다 말할 수 있어. 막 다 못하, 막 말로 다 못하지만 그걸 하긴 해야 돼. 예? 슬프다 아리엘 만한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난 이렇게 성경을 복사해서 따라가야 되기 왜 이게 내 나보고 한 말이거든. 읽어줄게요. 시편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대한민국이요 연분연 저기가 돌아오리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려 재단명같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하는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풀려가는 겨가 터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슬프다 아리엘이가 이사 29장의 제목이 시온산 역사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시온산 역사는 다윗이란 말이요. 그 다윗은 10편 102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탄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단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에 당하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날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의 새량 같으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로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길질거워하며 그 태클도 연후리 여기나이다. 선지국가 되면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선지국가 5개월에 세계 요랑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와서 혓바닥으로 발바닥을 쳐하고 이사 49장 60장 같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선지국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3000년 전에 형님 다윗이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예표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세대 우리 세대거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내 힘을 도중 중도에 세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에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소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의 영존하시겠고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옷은 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요. 잘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 8장 보면요 마다디아가요 탄식한 기도가 있어요. 응? 마카비 아버지인데 이렇게 노래 부렸어요.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유다의 응? 유다의 유명한 종인데 마카비 아버지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외국인의 손아귀에 아 헬라의 말이죠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영광이던 기물들이 야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 거라. 이게 우리 한국의 11할란 것 같아요. 이 왕국을 다윗 왕국인데 나눠 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솔로몬 범죄 우상으로 바벨론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메대파사 거쳐서 또 헬라까지 BC 170년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유다 나라가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 못하겠는가? 그 셋째 아들 마카비오는 유다가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오가 마카비인데 그래 일어나서 철장 건세로 이제 망치로 그릇을 깨듯이 갑자기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싸워 이겨서 예루살렘 회복을 했어요. 유다를 그래서 싸워 이겼습니다. 마카비가 다니엘 8장에 2300주가 회복이 되는 건데요. 자 그만 치우시고 본문에 가서 그럼 소련은 참 하나님의 큰 막대기로 쓰임 받는데 그 중공 북한은 부지깨기로 쓰임 받고 우리 한국은 선지국가 쓰임 받다 그 말아요. 그 12절에 이사야 17장 12절에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이제 220개 국가가 지구촌에 사는데 한국을 중심해서 아시아가 뒤집어져요. 그 유럽은 과학이 발달된 과학 국가입니까? 핵무기다 준비해놨어요. 깡 하면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2000년 천국으로 농사를 짓는데 추수대죠. 추수를 알곡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낫을 휘둘러 곡식 거둬 세상 심판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도 거둬 발보 개포도가 많어 1600스타디언 음료교회가 많어 이 미친년들이 많어 지금 심승타고 가는 미친년들 바벨론 교회가 그래서 아벨에게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죽적에는 불가운데로 가야 돼요. 걸음터미로. 그래서 여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열방 강대국들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이게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남방의 정권이 찌르면 북방 쪽으로 내려와요. 장마물같이 그때에 동북의 소문하여
잠깐 인치고 그 다음에는 북방의 범민에 그때 미가엘이 동원돼서 아마겟돈에 전쟁하는 거니. 자,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혀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태굴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하는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유다를 해치면은 국물도 없다. 끝이 없다. 끝이 난다. 유다를 도와주는 복을 받지만은 유다의 재단의 기둥이 되어야 되지. 유다를 뭐 말로 공격하고 뭐 이단을 하면요도 끝장났다.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다. 이 구의사 재단에 줄을 서야 주님 만나고 세시대 가지. 구의사 모르면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예표 때 구의사는 달라요. 우리는 순회 구의사라요. 구의사가 두 개라니까요. 64년 구의사는 예전 이내장 목사님이 계시로 받은 그분이 이사야 19장 19절을 이룬 재단이에요. 계롱사 수도원인데 7년서부터 뜯어버렸어요. 왜 집을 뜯어요? 끝나시 뜯는다요. 해체했잖아. 우리는 언제 뜯느냐? 우리는 안 뜯어. 알라가다 내려와 있죠. 하늘. 우리 성전은 13, 4천 명인데 지금 마치 하늘 갔다가 내려와서 천년시대에 갔다가 몽세 그 바로 가는 거예요. 직행으로. 그 한번 해볼 만하죠. 응? 꼭 해야 되겠죠. 목숨 걸으세요. 이게 사상무장이요. 사상무장, 말씀무장, 능력. 능력은 건세는 그냥 오는 거예요. 다른 줄 잡고. 다른 줄 보내서 다른 줄로 능력 보내면요. 다른 줄 있는 사람은 오지 없으면 안 오거든요. 다른 줄 꼭 잡으라고요. 다른 줄 어떤 사람 손에 있더라? 스르바벨. 스르바벨 강하죠, 송하죠. 암소지, 암소, 암소 전날시. 스르바벨 암소지 이사 7장 27절에 암소 저지 만닥해. 예? 제가 이 말씀 설교했잖아요. 이 테이프를 누가 들어보면요. 되게 미쳤다 합니다. 무슨 이사에서요? 뭐, 김일성이가 나오고, 뭐, 북한이 나오고, 소련이 나오냐고, 그래요. 그, 니가 눈이 속여야지. 나는 눈 떴다, 이제. 눈 떴을 길을 보인다. 하나님의 종말을 전부 고했죠? 아, 이사 40절, 10절에 고했다. 이게 이사야가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도 한국에 가는 길인데, 이 재단이 가는 길, 이게서 19장 15절에 중앙재단에 나왔다, 이 말이요. 난 어디든지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조선 바트든 또 우리 만날지 몰라요. 왜 전쟁 나면 우리가 찾아와서 이제 찾아온다 하나 알려주면요. 그럼 인사하면 난 의성인데 대통령 선산이죠. 그 대통령 집에 가봤다고. 선산 가봤어요. 내가 그 궁 옆에 그 박 대통령 생가에 가봤다니까요. 아, 오도막 초가 오도막인데 요즘도 손질해가지고 인터넷해가지고 모양 그대로 했는데 좀 페인트 칠하고 길도 닦아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밭에서 공부방이요, 요, 한, 반평만. 여기 고 앉아서, 여기 책상 놓고, 요, 작은 상, 차상, 그런 거 놓고 공부했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해서 가난해. 백시집에, 문중에, 그거, 산소 깎아주고, 산소 지켜주고, 그 이토, 농사님 목사 그런 집이요, 박씨가. 요, 백군세였죠. 백군세가 주인이요. 극심에, 백군세 할아버지가 밭에서 집에 주인이라니까요. 참고로요, 참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요. 하나님 들었으니까. 우리도 강서에다 노동자 파출부 그랬죠? 시집도 잘 먹고 쫓겨 사람. 하나님이 들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예수가 우리 소망이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란 말이요. 자, 31장이라.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여 정말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상세력을 지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누가 알겠나이까? 땅의 일도 모르는 인간들이 감히 하늘의 비밀을 어찌 알겠나이까?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곧 이제 성신이 오시니 그때서야 믿는 사람이 사도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남경 교제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초막길에 가서야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계가 새롭게 되는 동방역사 황충이 오겹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서 이를 치고 하늘로 가게 되겠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뱀을 만드신 목적이 싸움을 위해서 이기라고 했는데 아담은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자시니 능력이 넘치니 사탄을 이겼나이다. 기록되었을 때 세 번으로 이기고 이제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또 아버지 책을 받아서 또 이기시고 이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천년 동안 왕이 되시고 무궁세에 가졌고 이렇게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4주년 3.1절 성회에 사랑하는 종들이 왔사오니 오늘 낮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이 어려운 고개 턱을 넘어가서 저산 넘어 안식을 기업을 받는 복 있는 종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